신한데 다리 뻗고 앉아도 되니까 한쪽 다리 뻗고 앉아야 다리 불편하면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안 보이니까. 카메라 치지 말고. 안 크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보시고 불러주세요. 몇 살 누구 거 보는 거야? 둘 다. 엄마 몇 살이에요? 47이요. 아니, 외모가 가비 범띠예요? 아니요, GT. GT? 따님은? 26살. 직장은 언제 가질 거야? 직장이요? 일단은 수술 끝나고 다음 주에 수술 잡아놔가지고. 수술 잡아놨어? 네. 그래서 뭐가 궁금하셔? 따님은 26세고. 네. 뭐가 궁금하셔? 아니, 걔 얘가 무슨 우리 애가 자꾸 이렇게 다쳐요? 아니, 무슨 별로 좋지도 않고. 삼재잖아. 응. 내년에 또 삼재. 내년에도요? 내년에는 우리가 삼재를 갖다 딱 3년만 보는 게 아니야. 삼재는 들어가는 해부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해 6개월 후까지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통합으로 삼재는 1년, 2년, 3년 내 생일 끝나면 땡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제대로 타고 있네, 뭐. 아유, 축하해요. 애가 작년에 시험 본 게 그것도 자꾸 나빠가 그러지. 그래서 생일이 언제? 음력으로 6월 20일 날. 딸인들 몸도 안 좋다. 저요? 응. 몸도 안 좋아. 그지? 애 덩치에 비해서 많이 빈약해. 갈고 살아. 근데 몸도 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돈도 벌고 싶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어서 애들도 지키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근데 엄마 너무 고생한다. 응? 엄마 너무 힘들다. 뭐 그 정도는 뭐. 계단 같은 것도 올라다니고 청소해요? 예. 또 청소한다고 했나? 청소해? 네. 아, 집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우리 지금 있는 거 계단 몇 개 안 되고 그냥 뭐 병원이고 호텔이고 다 계단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 애 때문에? 뭐 그 애 때문에 아니라 직업이 그렇다고? 직업이. 아,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직업이 그래. 쓰는 거 쓰고 막 이렇게 닦는 게 보여서. 네. 자가, 아유. 근데 엄마는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직업이 참 좋잖아. 네, 제가 그래서 그걸 택했어요. 그렇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제가 돈도 많이 벌어서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애들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궁금해서. 그래도 엄마가 조금 알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네. 할머니가 그러시네. 조금 알뜰하게 하시기 때문에. 알뜰하게 하니까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먹고는 살아간다. 안 그러면 다 나앉을 뻔했구나. 그러네. 문제는 우리 저기 성이 뭐야? 저요? 엄마 말고.
근데 왜 이렇게 얘가 외롭냐?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은 그만 못 사귀어요. 응. 제 딸이죠. 외롭다. 낯가림 힘에서 더 하신 게 있어요. 엄마가 좀 이렇게 강해지라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했는데 네 자신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엄마 힘들게 본 돈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너무 집에 갇혀서 오타쿠 짓하지 말고. 어? 우리 아들하고 애하고 둘이 상반돼 갖고 성격이 많이 부딪혀요, 둘이. 얼굴은 이쁘게 생겨갖고 왜 그냥? 응, 얼굴 이쁘게 생겨갖고. 뭐 옛날에 한번 뭐 크게 상처받았냐? 옛날에요? 응.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한테 상처받았어? 아, 그때 다 걔. 시연인가 뭔가 몰라 기억 안 나. 아 20대 초반에 9살 연상이랑 함께 만난 적 있어요. 저하고도 밥을 몇 번 먹었고 둘이 싸워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뭐 두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얘가 지금 있잖아. 네. 싫은 기억은 막 지워버리려 그래 지가 본인이. 이 안에서 응? 성격살 그려줘 있겠다. 그리고 너무 갇혀있지 마. 밖에 나가라. 광합성 알지? 내 할머니가 너는 이번에 수술 잘 시켜줄 테니까 수술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고 나면은 너 어디 여행 좀 다녀라 그러지 마. 바람 좀 쐬라 산천으로. 여행이요? 응. 산천으로 나가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좀 이렇게 공기도 보고 이런 거 좀 이 마음을 활짝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신다. 이 안에 자꾸 방어를 한다네. 맞니? 그거는 엄마 앞이라고 말 못하는 거야? 예쁜 얼굴이야. 그래요? 이쁘게 생겼잖아. 응? 그래야지 직장도 생겨. 여행 갔다 오라고요? 바람을 좀 쐬는 얘기야. 예, 예. 나가서 예. 좀 이렇게 해서 견문도 좀 넓히고 사람이 할머니 말씀은 산천을 좀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걸 풀어서 말한 거야 지금. 산천을 들어보라는 말이 뭐야. 지금 우리가 산천을 돌아다니려면 그 다리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치? 어? 집 밖을 나오란 얘기야. 나와서 좀 세상을 보란 얘기야. 대본에서라고. 자신감 충분히 심어주시고 용기 주신단다. 네 역성 들어서 도와주신단다. 힘내란다. 어? 네. 기운 내란다. 수술하고 나면 이까지 거 하고 일어나게끔 도와주신다고 한다. 지금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으시니? 어? 엄마는 엄마는 뭐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니 뭐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거 바랄 수는 없잖아. 아니,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길 바라는 거고. 예. 지금 뭐 비정규직인가? 네, 지금. 너 정규직으로 돌아간만 해도 내가 월급 차이가 조금 날 텐데, 그치? 네. 또 안정적이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내년 후반기쯤 되면 엄마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앉아있겠다 하신다. 그래요? 그 안에만 조금 애써라. 네. 거의 제가 내 몸 건강하고 내가 벌 수 있을 때 잘 내 자리 지켜. 그런데 엄마도 몸을 조심해야 된다 엄마. 네. 소화가 안 된다. 네,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안 좋고 늘 신물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단다. 응? 네. 건강 검진 받았어? 올해인가 작년에 국가에서 하는 거 한번 건강 검진 한번 받아서 대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그쪽으로 조금 엄마 검진 좀 한번 받아보셔봐. 그쪽으로 좀 검진 받고 딸 걱정은 너무 딸 걱정이 하다가 내 몸 하나 망가지는 거 모르고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러시네.
애들 걱정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희 아들도 이번에 자꾸 저기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라. 아들 몇 살이야? 28이요. 28세. 제가 저를 누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 너 아프냐? 난 아픈데. 글쎄, 지 아빠인가? 지 아빠하고 아산지 꽤 돼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그래요? 오빠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지금 2주나 18일 정도 시험 그 주. 왜냐 아직. 얘가 지금 머리가 아프구나. 양티지 양티요. 얘가 지금 머리가 아파.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응. 스트레스를 엄청 받나 봐. 얘 성격상 그럴 거예요. 응. 꼼꼼하기는 그렇게 꼼꼼하네. 많이요. 많이. 제 생기처럼 많이 엄청나게 꼼꼼하고. 네. 따지고 들기도 엄청나게 따지고 들기도. 아, 엄청 따지고. 그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제가 내 새끼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얘는 머리가 아파. 괜히 여기가 갑자기 폭 아파오잖아. 네, 맞아요. 응. 그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시험 때문에 애가 예민해져갖고 막 이게 올라오나 봐요. 엄마 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도 변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책임감이 점점 강해졌어. 가족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있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얘 엄마 누가 거두나. 그렇구나. 그게 강한 애야. 그게 마음에 늘 그게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없다. 내가 뭐 물려받은 게 있나 모아놓은 게 있나 뭐가 있나 없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얘는 그 걱정하고 앉아있는 애야. 그래 머리가 늘 아파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신경 쓰지 말란다. 너 신경 쓰지 말고 안 쓰나? 그렇죠. 엄마가 아직 젊으니까 너 벌어서 너 잘 그것도 속상해.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저 일 안 시키고 엄마 좀 안정적인 일 시키고 싶은데 얘 마음을 말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저 고생하는 거. 알았어. 지가 어디 가갖고 솔직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뭐를 하든 이거 뭐야 이게 끌고 다니는 거 도구 들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엄마 생각 문득 나고 마음이 아파. 그럴 때마다 얘는 다 잡아 마음을. 응? 그러기 때문에 지가 따지고 두고 논리적으로 나가야 되고 지가 악착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엄마 괜찮다 그러거든. 그거는 이제 서로가 위해 주는 말뿐인 거고 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엄마. 근데 엄마는 잔병이 참 많이 올 거야. 제가요?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런 몸이 안 좋아질 거니까 엄마는 이제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대. 요번에 가면은 대장하고 위장하고 좀 받아.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늘 항상 명식 끝이 막혀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래. 요거 항상 보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약간 좀 우울기도 올 거야. 약간 우울증이 올 거야. 물론 갱년기도 오겠지만 우울증도 좀 올 거야. 갱년기 지금도 슬슬 시작돼요. 우울증이 올 거야. 심하게 좀 올 거야. 그때 조심해서 그때도 얘 손 붙잡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시키래 돌아. 얘 그거라도 시켜. 아 우리 애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갖고 애만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움찌고 굶찌는 거 싫어하면 안 된다고. 둘 다 가능해 아주 그냥. 아, 내 새끼 지금 왜 하나는 너무 까탈스럽고 하나는 진짜 응?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3번이에요. 응? 엄마 속 썩이지 말아라. 네 엄마 몸 안 좋다. 알았어? 너는 뭐 수술하면 재활치료 받고 그러면 낫지만 철심 빼고 나면 한 일주일 쉬었다가 재활치료 치료받고 그러면 어차피 재활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재활치료받고 그러면 낫잖아. 어? 그러나 니네 엄마는 잔병 골병이야. 뼈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야. 요런 마디마디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면 애들이 좀 풀릴까 싶어서. 엄마 내년 후반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가야 직장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고 그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머릿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머리 안에서 다른 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네가 길을 잃고 있다는 얘기야. 제발 좀 그 터널 안에서 나오너라. 어? 애들 위해서 작게라도 좀 치성 좀 올리고 하셔. 아, 제가 그전에도 절에 다녀요. 아니 오늘은 왜 이게 다 절 다니는 사람만 오는 거야? 네, 제가 절 다니는데 왜 스님한테 가서 안 보고 무당한테 와서 봐 정말? 그건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냥 애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갖고 좋아지십니까? 그냥 마음의 의지죠. 뭐. 마음의 의지 의지하는 건 물론 좋아요. 절에 가는 것도 좋고 우리도 뭐 절에 가고 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 이 아빠 죽었어? 살았어? 살았는데 다른 여자랑 재혼했어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 그래갖고 더 이상 못 돼. 얘네도 지금 안 좋은데 그 아빠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럼 모르겠어요. 저 그쪽 그 사람한테 신경 안 써. 아예 끊었어. 너네도 연락 안 해?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그지? 네. 너 연락하지? 저 집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안 좋아. 아빠도 상황이 안 좋아.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 거기도 오빠. 오래 못 가. 그래서 오빠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들.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얘는. 그래. 그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왜. 그리고 그 이상 무슨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년이나 보시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애들 엄마 키워야 되잖아. 그렇잖아. 애들 그래도 어느 정도 얘도 자리 잡아야 되니까 얘야 뭐 지가 알아서 간다 하지만 얘 자리 잡을 때까지 엄마가 좀 돌봐줘야 되잖아. 당연하죠. 응. 시집도 보내야 되니. 응. 야 너는 지금 26세. 사람들이 거기 절이고 어디 그렇게 꽉 가서 얘기를 하면 얘는 서른 넘어서 시집 보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서른 훌쩍 넘어야 돼. 어. 35세 넘어가야지 결혼한. 그래서 다행이네. 혼자 안 살아. 혼자 안 살아. 이뻐. 얘는 나 아까 딱 들어오는데 동자의 귀신 하나 들어오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응? 동자의 귀신 하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애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약간 뭐라 그래. 애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럼 동자의 귀신 하나 들어앉아 있어. 약간 처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맨날 단 거만 먹는다. 수다도 못하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단 거 먹는 게. 아 요즘 단 거 많이 찾았지? 조금. 그치? 술이 문제가 아니라 동자의 애기씨가 자꾸 찾아 먹는데 뭐.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응. 애기씨가 자꾸 찾아 먹는 거야. 어쩌지? 옛날에 엄마. 엄마 뭐 집다. 엄마. 초년에 가신 뭐가 있네. 너 하나 뽑아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이거야? 네. 왜요? 어려서 가시는, 어려서 돌아가시는. 아, 그러니까 있지? 네,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되게 친가 쪽으로 있지? 네.
어려서 죽었지? 네, 한 9살이었어. 그치? 그 아이. 자꾸 오시네. 어? 그러니까 얘, 어. 얘, 이게 얘한테 맘의 공부가 되시는데 그렇지. 전쟁통이 총 맞아서 돌아가서 다 자꾸 오시네. 자꾸 오셔서 자꾸 뭐 먹을 거 달래. 초콜릿도 주고 설탕도 주고 나 과자도 주고 맨날 먹는데 나 나가는 거 싫어 밖에. 미쳐버려서 안 나가긴 해. 나 그냥 나 얘하고만 놀고 싶다는 거야. 나, 연이 내 말 잘 들어줘요. 내 말 잘 들어준다고 하시나? 어? 놀아달려면 가만히 앉아서 놀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줘. 그런데. 2년에 가셨던 분이 오신 거야. 자꾸 오시니까 이분도 나중에 엄마, 나중에 아니라 잘 달래줘야 돼, 동작. 어쨌든 신으로 오셨는지 초상 그 초년에 가셔가지고 한이 좀 있으셔. 갑자기 급살로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총 맞았어요. 객사기 아니야, 객사. 예, 전쟁통에 머리 아팠지? 예. 여기를 간통했다고 그랬다. 너 머리 아프잖아. 내가 아까부터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니래 자꾸?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왜 자꾸 얘한테 건대잖아. 초콜릿 줘, 과자 줘, 사탕 줘. 어? 아기자기한 거 자꾸 이런 거 달라 그러고. 걔네 얘 친구 모습 보면 그렇게 요거 막 요물조물한 성격들은 아닌데. 어려서 가기 때문에 좋은 거, 예쁜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갖고 싶은 거야. 아직 어린아이 마음이라? 그럼 어린아이지. 얼굴도 이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얘 이쁘다고 하네? 이쁘다고 하잖아. 응. 완전 얘네도 이쁘잖아. 어? 어떡할래? 나중에 네. 엄마 네. 지금이야 뭐 여유도 없고 뭐도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초안자라라도 밝혀줘. 우리 신당에 예. 네, 빌어줄게. 네. 빌어주고 빌어가면서 그러면 얘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조금 벗겨질 거야. 너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며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도 싫지가 않을 것이며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 해주신다 한다 할머니가. 응? 아가 알았어? 잘 달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뭐 됐어요. 그래도 잘 돼. 건강해서 더 건강 챙겨. 네. 엄마 건강 챙겨. 허리도 좀 챙겨 보시고. 허리 원래 아프잖아. 예, 얘는 한번 다쳐갖고. 응, 허리가 원래 아프니까. 네. 그래도 관리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응. 아, 예. 얘 붙잡아줘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아, 그게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걸립 세워놔. 네, 알았어요. 아무튼 그.